코로나19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개막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 FC 선수들은 사실상 격리 상태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중 하나 없는 텅 빈 라팍에서 푸른 유니폼의 선수들이 타격 훈련에 한창입니다. 언제나 개막할까? 기약도 없는 개막 일정에 경기에 대한 갈증은 커져갑니다. 자체 청백전을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팀 동료를 상대하다 보니 긴장감은 떨어지고 한계를 절감합니다. 오키나와 캠프에서 흘린 땀방울이 식어버릴까 허삼영 감독은 훈련 일정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에 애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 2주 자가 격리가 끝나는 다음 달 8일쯤 팀 훈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요즘 개막전 시기가 좀 불투명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게끔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좀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외부 출입이 철저히 차단되다 보니 철조망 넘어 멀리서 응원하는 팬들도 애같합니다. 개막한다면 그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겠습니다. 올 시즌 정말 부상 없이 이제 화이팅 하시고 항상 좀 최선을 다해서 팬들한테 경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텅 빈 그라운드를 누비는 건 대구 F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연습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선수들. 코로나에 쫓겨 중국 쿤밍 캠프에서 서둘러 귀국한 선수들은 대구에서 또다시 터진 코로나에 한때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부터 식사까지 한 달여 동안 이어진 격리 생활에 적응하고 다가올 축구의 여름을 기다리며 밝은 분위기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로 이적한 K리그 특급 용병 대한 역시 격리된 공간 덕분에 빠른 속도로 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울한 소식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구와 축구 모두 개막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 한국야구위원회는 삼성의 원정 경기 우선 편성을 고려하고 있고 프로축구는 시즌 일정 축소가 결정된 만큼 지역 팬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